대전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선진 교통문화 운동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. 교통문화 시민 모임은 교통문화 운동 먼저 가시오 다 함께 출발 행사를 각계 기관장과 교통 관련 회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롭게 교체하고 범시민 문화 운동 확산을 알렸습니다. 이 자리에서 권선택 시장은 앞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유럽형 교통 체계로의 전환이 예상된다며 이를 대비해 양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에 모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